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통변 시간인데, 사주 올라온 게 없거든요. 누구 하나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정유. 을사. 갑진. 갑진. 갑. 갑진. 갑을 갈때 갑진. 네. 무진. 68세 남자. 구대운입니다. 대운수. 구대운이에요, 구대운. 소. 네. 병유년, 을사월, 갑진 일, 무진 시에 태어난 68세 남자 사주예요. 자, 갑진 일주 사월에 진 시에 태어났어. 뭐는 사줄까요? 나무 키우는 사주야. 다른 분들은? 나무 키우는 사주. 항상 목을 먼저 보라겠죠? 네. 목이 있어. 근데 목을 키울 수 있는지 조건을 보라. 자, 목을 키우려면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있어요, 토? 네. 진토, 토가 있어요. 있어.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있어요? 진토 속에 없어요. 계수 있어요. 진토 속에 물 어? 있어요. 진토 있어요. 진토 속에 계수 진토 있어요. 속에 계속 진토에 진토는 있어요. 수분을 품고 있는 옥토예요. 그래서 진토가 있으면 따로 임계수가 필요가 없어요. 자, 초는 진토 하나면 옥토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러면 금은 금은 필요해 금은 필요치 않을까? 안 필요해요. 여기서 목을 키우는 사주는 금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쩔 때 금이 필요하다. 목이 너무 이상할 많을 때, 때, 나무가 목이 이상할 마를 때. 때. 신금은 을목 장가지를 쳐주고 경금은 전체적으로 목을 솎아내. 자, 그래서 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네. 태양이 필요한데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병화가 있어요. 정화. 정화만 있잖아요. 사선으로 정화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화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이 청화를 쓸 수밖에 없다. 이 청화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무지는 지는 저수지가 있는 큰 산에 거목이 있어. 목은 갑목은 오곡 백과도 된다 그랬죠? 을목은 진토가 있으니까 약초야. 정화는 지열입니다. 지열. 자, 4월에. 자, 그런데 정화는 유금, 생지를 깔고 있으니까 정화도 약한 건 아니에요. 4월에 정화이기 때문에. 정화로 키우게 되면은 좀 왜곡되기도 해요. 불을 키우기 때문에, 지열로 키우기 때문에 나무가 휘어지는 모습도 된다. 그 말이 휘어져. 제대로 반듯하게 자라지 못하고 왜곡되게 약간 삐뚤어지게 자라는 모습도 돼. 그래서 갑목이 병화를 보고 잘
하고 있는데 정화가 오면은 진로 변경이 돼요. 직업 변동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화로 키울 때는 언제 키워요? 가을, 겨울에는 정화도 종이 쓰죠? 네. 가을, 겨울에 정화는 뭘 다? 난로. 난로. 난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난로를 키우려면 노력과 자본이 많이 든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로 키우는 것보다는 소득이 좀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신축, 경자, 기회 다 괜찮아요. 계절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대오는 계절이에요, 계절. 대오는 계절이다. 그러면서 식상인지, 재대운인지, 인성대운인지, 관성대운도 보는데, 일단은 계절을 우선시 보라. 목을 키우는 사주는 특히 계절이 중요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봄이에요. 겨울이고, 이제 현재 가을에 들어가는데, 현재 기회도 막바지 와 있어. 겨울에 막바지, 정화로 갑을목을 키우는 거예요. 일단 진중에 을목도 도는데, 진은 토잖아요. 토 속에 돈이 있으니까 부동산도 있다. 부동산도 진중을목, 진중을목, 부동산도 있고, 일지에서는 을목도 나가고, 무토도 나갔어요. 사 중에서는 뭐가 나갔어요? 무토, 무토. 무. 그러면은, 편관격, 편재격일까? 편재격? 아니면은, 사가 식신이니까 식신격? 사유로 현재요? 근무로 갔으니까 편관격? 그런 건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 천간의 격이 오히려 더잘 맞을 때가 있어. 천간에 보면은 을목도 나가고 무토도 나갔으니까 일단 편재가 투출하고 겁재가 투출했어. 편재가 투출하면 어떤다겠어요? 일지에서 편재가 투출해서 일간에 붙어 있어. 첩신에 있어. 바쁘게 바쁘게 산다. 산다. 바쁘다. 바쁘게 산다. 되게 사업을 많이 한다. 사업을 많이 한다. 되게 편재가 떠서 일지에서 투출했을 때. 그래서 일간 옆에 붙어 있을 때는 사업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굉장히 바쁘게 산다. 아주 굉장히 바쁘게 사는 모습이란 얘기야. 진중에서부터 시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있고, 자, 을목도 돈이요, 진중의 을목, 진중의 을목, 부동산도 있고 잘 나가요. 뭐 병화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병화가 있었더라면 훨씬 더잘 나갔겠죠. 그러고 나서 특징을 보자. 특징이 진진형이 있고 사유금국이 있어요. 사유금국은 뭐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국이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평소에. 무엇 때문에 받아? 일 때문에 일제, 자식 식신이니까 일 아들 때문에. 때문에. 일 때문에. 또 부모궁에도 있고. 이 사람은 일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또 유금이 관이니까 자식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은 언제 했냐에 따라서 을목이 나갔으니까 을사가 자식일 수도 있고. 을사가 자식일 확률은 높지. 아예 31살 넘어서 늦게 했다면은 무딘일 수도 있고. 무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운씨도 갑진이죠. 네. 어제 배웠죠. 갑이면 뭐라고? 장남, 장녀, 맞이 역할. 장남 아니면 장남 역할이다. 진은? 뜬구름 잡는 듯 욕심이 네, 많아. 뜬구름 잡는 욕심이. 아이디어, 뜬구름. 아이디어는 좋다겠죠? 네. 순간순간 특출난 아이디어는 있고. 그런데 갑진이 백호죠? 네. 백호 맞아? 네. 백호니까 혈광사가 있다 그랬죠? 살면 네. 3번은? 혈광사. 혈광사는 아니지. 혈사는 죽을 사자니까. 피를 일사자. 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피를 보는 사건, 사고는 된대.
죽을 사자가 아니구나. 일광사야. 일사자 쓰네. 피를 보는 일. 사건, 사고는 한번 있으니까 사고로 피를 보든지 수술을 해서 피를 보든지 한 번은 겪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또 갑이 있으면 직언을 자른다 그랬죠. 말은 논리적이라겠죠. 말은 논리적이고 직언을 자른다. 또 갑계에 대운을 탔으니까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 이전에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았다고 보고, 자, 현재는 지혜대운 말인데, 지혜대운은 여섯 번째 대운이라 월표를 천극지초니까 환경이 큰 변화인데, 월급쟁이를 했다면은 퇴직대운이고,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사업에 어떤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이 사주 자체로는 이에 모든 편재가 됐을 때 말년에 사업을 확률은 높아. 말년에 처음에는 얼룩쟁이하다가 말년에 사업을 확률도 있고. 그러고 진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회사가 더디 된다. 진지는 당뇨, 습진, 피부병의 인자예요. 당뇨, 습진, 피부병의 인자고, 일시에 진진이 있으면은, 일시에 진진이 있으면은, 이상가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상가족. 그래서, 특히, 경진 일주가, 경진 심어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게 수, 보죠? 진이 수고 아니에요? 물창고 맞잖아요. 물주도 되고. 그게 형이 되어 있어. 그래서 특히 경진 일에 경진 심어는 자녀 하나를 수액, 물로 인해서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진에 경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시에 진진이 있으면은 이상가족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자식 하나, 앞세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목이 돈인데 잘 나간다. 그리고 편제를 깔았죠, 일지에. 일지에 편제고, 운시도 편제죠. 그럼 어때요? 연애 연애 결혼. 남녀 간의 연애 결혼이라겠죠? 연애 결혼을, 어제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 나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연애 결혼했다고 보고, 자, 그리고, 운시가 편제일 때는 사업의 성패가 많다. 실패가 많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일이 자주 겪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올리신 분이 설명을 해보세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많이 맞거든요. 일단 이분의 직업은 건축 설계사예요. 건축 설계하는 분이에요. 되게 갑목이 설계사가 많다 그랬죠, 옛날에 한번. 네네네. 갑목이 직선이기 때문에 상대를 네. 잃는다 그랬죠. 예, 건축 설계사고 또. 건축 설계사면서 또 교직에 두 개서 겸임 교수로. 교수도 되고, 예? 네, 겸임 교수도 하고, 그리고 또 을목 때문에 그런지, 음악 쪽에 아주 노래도 캥 가수처럼 잘하고, 기타 연주도 프로급이에요. 항상 을목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네. 색감이 발달하고, 예? 인생은. 을목이 천간에 떼 있으면 색감이 발달하고, 진이나 미토 있으면 예술성이 있는데, 을목 네. 여기는 떠 있기 때문에 예술성은 더 강하죠. 정화로. 정화로. 이 사람은 기타를 쳐도 통기타가 아닐 것 같은데? 네, 저기 기타를 쳐요. 그 뭐야, 그 멜로디를 치는 거 클래식 기타라고 하나요? 네. 그런 기타를 쳐. 정화를 네. 쓰기 때문에. 아, 정화가 전기잖아요. 일렉트릭 일렉트릭 기타. 기타. 그래, 전기 기타. 일렉트릭 기타. 일렉트릭. 일렉트릭이요? 그거 근데 기타를 쳐. 옛날 어릴 젊었을 때부터 쳐서 일렉트릭 연결해서 치긴 치는데요. 을목이 엄청 엄청나게 잘 치. 손가락도 되니까 손가락 기술도 뛰어나고,
또 갑목을 악기로도 본다 그랬죠. 갑목 자체를 악기로도 봐요. 그래서 갑목 일간들이 기타 친 사람들이 많아. 특히 기타야. 근데 여기는 을목 손가락으로 정와 전기가 통하는 기타. 그래서 일렉트로닉 기타를 잘 친다고도 보고. 갑목도 키우고 을목도 키우고. 그리고 뭐, 부동산이나 재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좀 있고, 예, 진진이. 그리고, 지금 뭐야, 사유 스트레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개갑퇴원 탔잖아요. 굉장히 어릴 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네, 정신적으로. 아버님이, 이 남자분의 아버님이 바람을 많이 피우셔가지고,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혼을 하셨나봐요. 어렸을 때 일찍.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까? 글쎄요. 뭐, 손대 얘가 처가 없잖아요. 글쎄요. 월초를 아버지로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정사가 엄마가 되는데 아버지는 바람둥이는 맞네. 여기 경금하고 을경합, 여기 경금하고 을경합. 혼외자식도 있을 수 있어. 있어요. 응, 혼외자식도 있어. 그래가지고서 가족사를, 이산가족이라고 한다면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를 안 보거든요. 지금까지요. 아버지 살아계세요. 좀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 네, 어릴 때 어머니가 데리고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버지를 안 보고 살았어요. 여기 경금하고 합을 했잖아요. 네. 유중에 경금하고. 여긴, 그런데 여기 정유가 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처야. 근데 이 속에 있는 경금은 혼외자식으로 보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 아버지 대에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다 팔아날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버님이 그러니까 외정 시대 그 무렵에 아마 저걸 하셨나 봐요. 신문사 기자를 몇 달인가 하시고는 그게 돈 버는 거에 전부였어요. 그 후로는 다 재산을 팔아서 쓰기만 했대요. 누가 아버지가. 돈 벌었다고? 엄마가? 아니, 아버지가 신문사 기자를 하셨대요. 아, 이분 아버지가? 네네, 이 을사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자를 한몇 달만 해서, 그몇달한 것이 그 아버지가 돈 버는 거에 전부예요. 직장 생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집안에 있던 돈을 다 갖다 버리면서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웠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 그러면 혼자 데리고 나와서 어머니가 고생하시면서 키우셨어요.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아들은 성공시켰죠. 을목 자체가 바람도 되고 꽃도 되고 예술의 신도 되고 하여튼 그 정유가 엄마한테 문창성을 깔았기 때문에 엄마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셨대요. 그 당시 옛날에 고등학교 나오셔가지고 명문 대전여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도 당시에. 굉장히 똑똑하고 엄마의 아버지분은 여기는 외할아버지잖아요. 아니요. 엄마의 아버 친아버지. 네. 엄마의 친아버지는 이 사주의 외할아버지잖아요. 네. 혼자 똑똑한 사람이었어. 아. 왜냐면은 정화가 엄마거든. 네. 정화가 사유 제국을 짰죠. 네. 아버지가 제국을 짠 거예요. 그럼 굉장히 똑똑한 아버지, 아버지도. 엄마의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딸을 그렇게 공부시키셨겠지요? 엄마가 아버지 굉장히. 그런데 이 남자분 쭉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 뭐랄까 지금 운씨가 진이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엄청 좋고 아이디어도 좋은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좀 뜬구름도 잡는 것 같아요. 욕심도 많고 아이디어도 좋고 돈 욕심 많고 그리고 여자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인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바람기가 있는 거예요. 바람을 안 펴서 그렇지.
이분은 저 결혼을 몇 살에 했을까요? 한30 정도에 했어요. 그러면 을사일까 무오지일까 좀 헷갈리긴 하다. 지금 잘 을사. 살고 있죠? 예, 잘 살고 있어요. 무오지님 아이프인데 아이프가 돈좀 많을까요? 아니, 안 많아요. 그러면 을사는 을사. 을사일 것 같아요, 와이프가. 일단 을목도 나가고 무토도 나갔는데, 그러니까 30이니까 경계선이잖아. 네네. 무딘 같으면 재고를 깔았잖아요, 두 개라. 그러면 부자인데 돈이 많지 않다면 을사로 봐요. 을사. 그러니까 이분의 부인도 좀 고독하다고 봐야 돼. 그런 거는 못 느껴요? 아니, 부인이 굉장히 순진하고 그런데 이 남자분은 바람기가 엄청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켜서 그렇지. 근데 부인이 되게 순진해요. 부인이 그게 순진한데 요즘 또 바람을 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누가 이 사주의 주인공이 바람을 네, 핀다고? 남자가요. 그러니까 부인은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와이프 부인도 굉장히 고독하다니까 외롭다니까. 왜냐면은 부인이 그럴 을사 수 있어요. 보란살이잖아. 보란살. 아. 보란살이기 때문에 외로운 거야. 근데 조리는 갑오을 일이니까 친구 같은 관계도 돼. 친구 같은 부부는 또 되는데, 여자는 부인은 굉장히 외로움을 타는 여자잖아. 보란살이. 갑목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이잖아. 이 사람 옆에 보면은 뭐가 있어? 전부 죄성만 있잖아요. 죄성만 있고, 정제가 있어요, 없어? 편제만 있죠. 편제만 있잖아. 갑목 입장에서. 네. 정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편제만 있으면 세상 여자가 다 자기 여자라고 착각을 한다 그랬죠.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러고 외식을 좋아해요. 외식 밖에서 먹는 걸. 이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갑진일주가 외식을 좋아하고 세상 여자가 자기 여자라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뭐 있어요? 여자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현재 속에. 네. 그러니까 여자 많은 데서 이른다고도 보고 주변에 여자가 많다 해요. 그런 모습도 되네. 그리고 일단 그 건축 설계하니까 사업이에요. 전국구로 해요.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당뇨가 좀 있어요. 당뇨? 네, 심하진 않은데 당뇨기가 있어요. 치매 때문에 그런가 봐요. 진진 있으니까, 네. 진진 있으면 당뇨, 피부병, 습진도 피부병이잖아요. 진이란 글자 자체가 습이에요, 습토. 그래서 습진 피부병이라고 그래. 저기 그래도 뭐 세상을 즐겁게 사네.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지금 기해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네. 기해대운요. 그런데 또 우리 부인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 남자가 또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또 피고 있다고? 예, 근데 부인은 아는 와이프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진짜 바람을 피는지 모르겠어요. 바람 필 적인가요? 기회 되오네? 아니, 어찌됐든 이 사진 자체가 세상 여자들 갖다가 여자 산다니까. 그리고 그럼 지금 언제나 바람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내가 편인대운이잖아요. 네. 이 편인대운에는 또 뭔가 공부도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공부. 술의 천문세니까 역학에도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건 못 느껴요. 아니,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아주 지독하게, 뭐, 목에 디스크가 올 정도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더라고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들이 볼때 매력 있다고 한대요. 해 대운이 편인 대운에도 공부를 하거든.
내가 좋아하는 전문적인 공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 근데 저 밤이잖아요, 밤. 네. 밤. 술도 먹을까요? 술은 안 마셔요. 술은 못 마셔. 이제 해려운에는 경제관념이 희박해. 네? 경제관념이 희박해서 돈을 많이 쓰는 대운이 해대운이야. 이렇게 하면 술을 먹어서 친구들하고, 내가 낼 차례도 안, 내가 내버리니까 해대운이 뭐. 경제관념이 희박해. 그래서 해를 갖다가, 문자 그대로 해롱해롱이라 그래. 유시가 술시거든. 네. 술시에 퇴근해서 술 먹으러 가. 술시에 2차이고, 3시에 3차로 하면 이제 해롱해롱해지잖아요. 신용카드를 썼는지, 현금을 썼는지, 내가 낼 건지, 네가 낼 건지도 구분 못 하고, 돈 쓰는 대운이 해대운이라서, 해대운에는 경제관념이 희박이다 그래.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또 편인 대운도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건축 쪽으로 공모전에 해서 공모전에도 입선을 한것 같더라고요. 건축 쪽에요? 건축 설계 쪽에요. 이 사람 그쪽에는 일가견이 있어. 근데 돈에는 엄청난 욕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돈에. 실제로 투출했잖아요. 내 일지에서. 그러면 돈에 욕심 굉장히 많아가지고. 바쁘게 살고, 이 사람은 하여튼 말년에 뭐야, 편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편지를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야. 저는 이분이 진짜 바람을 피나 안 피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일단 사주가 편재 말씀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제 수가 아니. 없어 막 있는 게 아니다. 인생이 없으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하지. 좀 무대뽕, 즉흥적 이런 면도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럼 건강은 어떤가요? 건강 특별히 나쁜 건 없지요. 나름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게 문제 있거든. 신유술 쭉다 해도 건강에 그리고 나쁘지는 않죠. 지금 해대운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 생기대운에 새 출발도 오는데, 뭐새 출발했을까? 뭐 새로운 걸 글쎄요. 샀나? 직업을 가졌다든지. 아니면은 이혼으로고 새 출발도 되는데, 뭐 회의도 다 지나갔는데. 금년에 갑진년이죠. 네. 금년이 갑진년은 일주 복음이죠. 아, 네. 일주가 복음 되는 해에는 항상 내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시기, 모략, 질투. 그래서 방해꾼들이 나타나. 장애물이 나타나고. 오늘에 따라서는 사기를 당할 수 아, 있는 해야. 사기요? 예. 그래서 사기도 오늘에 종종 따라서. 잘 당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진기 간목한테 12운속으로 뭐예요? 신이 반드 판사 판사 12조. 아, 12조. 세지야 세지, 세지가 세지 때문에 엄 사기를 많이 당해. 아진 세지가 연기 연루된다 그랬죠? 네. 보증을 쓰면 꼭 물어줘야 되고, 사기 사건에 연루되고, 보증 사기 되고, 그래요. 세지가 두개 있죠? 네. 그럴 확률이 이 사람은 많아. 보증 쓰면 물어줘야 돼. 사기 사건에 연루돼요. 뭐 이래서 내가 돈을 물어주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금년에도 갑진년이 진진형이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도 좀 무슨 그런 사건 때문에 돈좀 나갔을까요? 지금도 받지 못하는 돈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나갔는지는 몰라도요. 하여튼 그래. 세제를 깔고
저는 이 부인하고도 좀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이 부인은 모르는데 바람빛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부인이 너무 안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이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남편이 바람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지.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물론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요. 바람필 가능성은 많아요. 근데 에휴. 모르는 게 나아요. 아유. 네, 모르는 게 가장 유리한데. 아니, 근데 젊었을 때 피운 거는 괜찮, 그렇다 치는데, 68, 70이 다 돼가지고 무슨 바람을 또 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넘어도 죽은 사람이 또 노인정에 가면 다 푼다던데 뭘 그래. 선생님, 혹시 이 남편의 와이프 사주를 보면, 바람 때문에 와이프가 외로워진다거나 그런 걸알수 있을까요? 한번 불러보세요. 와이프 사주. 네네, 이민. 이민. 신해. 갑술. 합술? 네. 그다음에 정묘. 다음에 팔대운이에요. 63세. 할 때문에? 네, 팔대운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아니, 정술이구나. 정술. 지금 63. 지금 을사대운인데. 임민년 10월 1일 정묘시 편제깔았는데 여기도 편제깔았는데 연애결혼 했어요? 네, 연애결혼 했고요. 이 여자도 부인도, 편제깔면 연애결혼이? 네, 이 부인도 건축 설계를 같이 했어요. 건축사예요. 조금 더 건축 과묵이니까 석탑이라는 게. 건축사를 했네. 근데 이제 집에서 살림만 하지요. 사무실은 안 나가고요. 남편만 나가고요. 여기도 감큰 사주잖아요. 네. 뭐 여기에 양인 있잖아요. 해 중에 감목도 살아 있어요. 묘가 있으니까 이내 뭐 돈은 여기도 돈은 많네. 여기도 정화도 키우나요? 돈은 많아요. 근데 이제 말년에 고독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여기서는 남편이 신에게 있죠. 네. 술중에 신정무가 있는데. 나갔잖아, 신금이. 네, 30 전에 나갔어. 결혼했으니까요. 신의 남편. 남편도 해정 인수를 내놓고 남편도 축소하고, 명절은 남편도 좀 축소만 시작이기는. 늙어서 고독하거나 그러진 않겠지요, 선생님? 여기서는 그렇게 고독한 모습은 아니네.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근데 여기 운치도 평소랑 똑같고 싫으니까 평생 부모님 떨어질 일도 없고 네. 무릎은 좀안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무릎이요? 아직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이내 합이 있으면 좀 무릎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 성격은 좀 예민하잖아. 남편 때문에 예민해. 네. 남편이 좀 양해 한다고
선생님, 마이크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는데요. 마이크 소리가 잘안 들리네요. 마이크가 여기 이게 또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약간 열광을 했느라고 빠진지도 모르겠어. 여기서 신금이 남편인데 갑목은 신금 양이 안찬 거야. 경금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밥술 입장에서는 남편은 양이 차지는 않지. 근데 신금 남편 또 갑목을 좋아해요. 선생님, 마이크 소리 좀 크게 좀 조금도 안 해주시면 안 들려요? 될까요? 아니, 너무 작게 들려요. 네? 문 그러면, 닫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예. 네. 배터리가 우리가 부족하구나. 너무 작게 늘려서 마이크 너무 저기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방향은 상관없는 거. 배터리 문제니까요, 배터리. 배터리도 있는데? 잘 들려요? 네, 괜찮은데요. 네, 잘 들려요. 일단 밑에다야 다르네. 그래도 선생님, 이 사주가 갑목 키우는 사주인데 이제 사움이 되니까, 대운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죠? 앞으로도요? 대충 네, 의사대운을 내년 쳐. 분도 이 괜찮고요. 사주도 여름은 무조건 좋지. 네. 여름은 괜찮아. 그럼 그냥 잘살것 그리고 같죠? 그래도 이 사주, 여자 사주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 덕도 있어요. 세월의 수토잖아요. 네. 남편 덕도 있고 괜찮아. 근데 사실은 술 중에 정화도 나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번 결혼을 한 것도 있긴 있어. 근데 이제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나이가 근데 뭐이 나이에 이제 뭐두번 하겠어. 그럼 거기 묘술합은 어떻게 봐야 돼요, 선생님? 이 여자분 사주에서? 부부공이 합의돼 있고 자식공이 합의돼 있으니까 사이는 좋다고 봐야지. 네. 근데 이 묘술합이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 스스로 애간장을 끓는 모습도 되는 거야. 묘가 간이고 술이 인데 두 간과 이가 열이 받아 있는 모습도 된다. 묘술 합박 때문에. 이분도 말을, 여자도 말이 좀 부드럽고 알랑방구도 끼는 식으로 하겠지. 뭐그 나이 알랑방구는 아니지만 젊었을 때. 그러고 때로는 말이 굉장히 쌀쌀 맞기도 해요. 여자도 아, 네네. 굉장히 그 말이 쌀쌀 맞고 나이가 들면은 욕쟁이 할머니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양이 칼날이 내 상과 말을 쓰기 때문에 욕쟁이 할머니도 되고 말이 굉장히 쌀쌀해요. 묘시에 새벽에 말을 하는 모습, 쌀쌀 맞다 그러거든. 묘가 도하니까 이쁘게 말할 때는 기분 좋으면 이때는 이쁘게 하겠지만은 기분 나쁨 굉장히 쌀쌀 맞은 여자예요. 이 갑술 입주도. 그리고 성격도 좀 예민하지 않아요? 네, 좀 예민해요. 예민해지. 갑목 신금이 아주 면도칼을 긁어대고 있잖아요. 사람은 정이 많아, 여자가. 네, 착해요. 정이 많아. 올바르더라고요, 굉장히. 바로요, 생각이. 생각이 바르다고요. 아니, 그래야 돼. 자, 인애합에다가 묘술합이 있으니까 사람은 정이 많은 거지. 그리고 술토를 깔고 있잖아, 화로. 항상 술토 깔고 있으면 사기수 조심해라겠죠.
마음이 네.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열이어서 살기를 잘 닦는다, 그 말이에요. 술 중에 정화, 상관도 내놨기 때문에, 인물도 그렇게 괜찮게 보여. 네, 인물도 괜찮아요. 술 중에 정화. 그러고 몸도 좀 살이 안 쪄고 좀 날씬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몸은 살이 많이 찐건 아닌데 체격이 좋은 편이에요. 좀 날씬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안 나이 되니까 날씬해요.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살이 쪘지만은, 왜냐면 술 중에 정화로 내 몸을 설계를 시켰으니까. 되게 일제에서 식상이 투출하면 몸은 날씬해요. 여자 사주도 괜찮고, 남자 사주도 괜찮고, 근데 남자가 집안이 내력이 그 아버지 때부터 바람둥이 집안이구만. 그 자기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아마 조심은 굉장히 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조심은 하는데도 여자들에 대한 관심은 끄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는. 그리고 인물도 좋고, 막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막 조용필처럼 잘해요. 그러니까 바람을 안 피우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남자도 인물이 좀 괜찮하잖아. 큰 산의 고목이잖아. 네, 키도 크고요. 여자분은 자식이 몇이에요? 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하여튼 자녀한테 올인원 사주야. 네, 올이네요. 올인원자 왜냐면은 정화로서 꽃 피우잖아요. 정화 없으면 갑목이 꽃 피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정화라 애주중지하거든. 그래서 자녀한테 아주 올인하는 모습도 됩니다. 네. 갑목 설계사 많다. 직선을 잘 그린다. 서울에서 맞아요. 그리고 이 여자분도 예술성이 있나요? 네. 이 여자분도 예술성이 있나요? 예술성? 네, 이 사주상으로요. 이 여자 사주에서는 예술성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진토나 미토가 있든지, 거기서 을목이 투출하면 예술성이 있네. 여기는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을목이 투출했으니까 네. 예술적인데, 여자도 뭐 예술에 소질 있어요? 젊어서는 예술 같은데 전혀 신경 안 쓰더니 요즘은 오카리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같은 데서 오카리나 가르치고 그래요. 을목 대응이라고. 근데 을목. 어렸을 초등학교 때는 예체능을 좀 했지, 여자는. 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어렸을 때는 안 했대요. 근데 그래? 요즘 나이 들어서 오히려 애를 오카리나. 그러려면은 애가 편인이 있잖아. 근데 네네. 편인이 병재에 있기 때문에 강의제는 안 해도 예체능에 조금 한두 번 상은 탔다고 볼수 있거든. 임수가 병재에 있기 때문에 임신이나 임자 같은 거는 굉장히 예체능에서 상을 많이 타는데 임수가 좀 약하긴 해. 그래도 본문은 예체능에서 좀 했다는 소리를 듣거든. 어릴 때는 잘 모르... 아무튼 요즘 오카리나 연주를 많이 해요. 여기서 갑진이고 갑술인데 진술충에서 부부공이 안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총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저그 여자 사주에서 갑술인 해월의 술토기 때문에 술이 사주의 핵이잖아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 해도 이혼을 안할 거야. 남편이 바람 핀 것을 들켜도 여자가 이혼을 안할 거라고. 남편 되게 있는 사주 네. 술토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아요. 여자는 이별 인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많은 한 서너 개 되는데 세개 되는데 여자 때문에 이혼 안는 거야. 네, 여자가 워낙 순진하고 저기 그 뭐라지 의심 같은 걸잘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순진해서 결혼했대요. 순진해서.
자기가 본 만난 여자 중에 가장 순진한 여자라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둘이는 여러 결혼하게 돼 있잖아. 운실 다 네. 편제잖아. 편제도 깔고 있고. 오늘 운시하고 인주 같은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10분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